이분이 오늘 대구 예선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의 예문교회 김상식 목사입니다. 내일 하는 일이 기도와 그림입니다. 오늘은 인물화를 그릴 겁니다. 인물화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행복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하는 목사 김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그냥 보면 기분 좋아요. 네. 뭐 어떻게 담임 목사세요? 뭐 어떤? 예, 담임 목사입니다. 아, 예. 예. 제가 이런 줄 아직 몰라요. 아, 교인들이? 예, 오늘, 예, 예. 여기 나온 줄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교인들한테 숨기는 이유는 뭐? 아, 숨기는 게 아니라 예. 조금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야지. 큰소리 쳤다가 또 이렇게. 보여주시죠, 뭐 그럼. 예.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 그림은 조금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컬러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밋밋합니다. 그래서 밋밋하기 때문에 X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인내하면 엄청난 작품이 나옵니다. 네. 지금 우리 목사님의 혀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전혀 했어요. 어쨌든 두 분하고 저는 좀 입장이 틀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소재 선택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소재가 엄청 많아요. 아, 예, 아, 그렇겠죠. 엄청난 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그 긴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음악 선곡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예, 참 네. 좋았어요. 아, 사실은 모든 게 다 안 어울리는 무대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부활절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내버려두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떨어지면 큰 문제인데 예. 합격되면은 용서가 될 것 그러십니까?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안 어울리는 거 누가 김구라 씨 얼굴에다가 금칠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웬만하면 똥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MC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 칼라와 어울리게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대반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 저 그림을 보고 네. 뭐 저를 그려서가 아니라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나 큰 반전이 있었고요. 너무 유쾌했습니다. 예, 자, 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예, 뭐 이젠 두 명 남았으니까 그 다음 무대는 또 우리 차례도 오겠죠. 합격입니다. 자리 할게 네. 감사합니다. 예, 지역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정유라 씨가 틀을 못해요. 진짜 멋있는데요. 네. 바보처럼 자랑스럽죠. 네.